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추첨 네.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자, 그렇다면 네. 자, 그룹 A의 조가 완성됩니다. 네. 뽑고보니 이영호 다들 수 없어요. 그럼 뭐 유병준 선수나 이영환 선수도 이제 같은 삼성전자 소속이기 때문에 좀 선택되는 게 좀 실을 테고요. 네, 자 뽑고보니 누굽니까? 아! 와 대박! 아야 많이 시간 됐어요. 그래도 뭐 형부 선수야 자기 손으로 뽑은 거니까 네. 이신영은 뽑으시지. 네, 이시영 선수는 지난 시즌의 우승자, 그리고 이영호와 지금 같은 조합이었어요. 네. 자, 그리고 이영호 선수 뽑은 조합은, 선물 드리겠습니다. 자, 네 번째 주장까지 뽑아주세요. 뽑고버린 이영호. 자, 그 다음에. 뭐, 김성대. 네. 야, 또 KT! KT 선수 두 명을 나라에 뽑았기 네. 때문에. 17까지 만들었어요. 야, 이, 네. 이영호, 김성대 두 선수가 연합해갖고 우리 영부한테만은 절대 지지 말자.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네. 아, 그, 저, 마이크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아, 네. 그리고 이영호 선수에게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아, 지금 이영호 선수 완전 분노했거든요. 뭐, 이영호 선수 한 말씀 하셔야겠어요. 뽑고보니 이영호. 아, 완전 악마에서 이네, 악마에서. 나 아, 진짜. 와. 대단한 것 같아요. 아, 네. 자, 본인이 뽑혔을 때보다 김성대가 옆에 같이 뽑으면 진짜 더 했거든요. 악마에서 허영무가 악마된 게 어느 포인트부터입니까? 성대를 뽑을 시점에 왠지 불안했어요. 아, 영무 형이 왠지 뽑을 것 같았는데. 왜 굳이 첫 번째로 뽑는다고 해서. 아, 그 본인까지 솔직히 괜찮습니까? 본인까지는? 예, 그건 어차피 운명이니까, 예. 어느 저든 힘드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성대까지 들어와가지고 그, 네. 네.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사실 그 지금 KT 선수들이 두 명 있는데 네. 예, 이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짠나 이상하네요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옆에 김성대 선수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김성대 선수 네 김성대는 더하죠 허영무 이신영도 그런데 하필이면 이영호 있는 데 밑으로 들어왔거든요 아 이거 어떻습니까? 아 우선 안 그래도 연습 때도 별로 못 이기는데 네 하게 돼서 좀 짜증나고 그 같은 팀원인 건 그나마 괜찮은데 영어라서 그냥 못 이길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별로 네 안 좋아요 아 뭐 그렇게 야 네 이시영 선수 멀쩡히 있다가 그 스프레시로 그 유탄을 맞은 예 돌 맞은 이시영 선수에게도 마이크 잠깐 줘.